이제 유전자 검사랑 그런 거 하려나? 하겠지. 해서 만에 하나 아니면은 초원이한테 또 상처인데. 아이고, 알게 하면 안 되지.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집 갔던 날 대문 앞에서 초원이 쓰러진 걸까? 그러게 말이야. 엄마한테 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. 지금 전화하면은 괜히 잠 설치셔. 여보, 제발 혈연 관계였으면 좋겠어. 그러면 초원이한테 얼마나 다행이야. 그렇지. 아까 문 회장님 안색 좀 봐.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초원이한테 시선을 못 대잖아. 그러게. 내 핏줄 없다가 동생 닮은 애를 만났으니 꿈만 같겠지.